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에 있는 정남향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참한 집터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 없습니다. 바로 기초공사 높게 해서 건물을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2차선 도로변에서 골목을 따라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인데요. 저쪽에 지금 차가 1톤 포타가 나오잖아요. 저 부분에 그 선남면 그 선남농협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볼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CU네, CU. CU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볼일 그리고 마트 볼 일,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자, 골목을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변에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오면 됩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 관로도 우리 땅 근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앉히시면 정화조는 안 묻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설치 가능하다. 지금요 오수관로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소개하는 집 터서거리로 들어왔습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정남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블록조로 담은 지금 처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담은 새로 하든지 하면 되겠고, 부지 면적은 116평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나중에 46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습니다. 자, 평평하고 도로보단 조금 높습니다. 자, 하수도 배관공사는 여기 공사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되고, 옛날 그 집부 숙기 전에 그 원래 담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담은 촌스럽잖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으면은 담도 예쁘게 새로 쌓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새롭게 쌓는 것 같다, 그죠? 이 집 뒤에까지 오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집터 다 볼 수 있겠네요. 저쪽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앉히면 됩니다. 정남향입니다. 자, 길이가 총 28m, 폭은 14m 정도 됩니다. 집 짓고 주차장하고 텃밭 크기는 충분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성서, 대구 성서까지는 한 25분, 30분 정도 하면은 대구 성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즉 말해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깨하고 땅콩하고 심겨져 있네. 아, 다 가물어 가지고 땅이 딱딱하다. 땅이 딱딱해. 에다, 저쪽 방향으로 보면 뭐 건물 때문에 뷰는 가리지만은 양지 바르고 아주 좋다. 자, 이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돼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대구 이제 출퇴근도 가능하니까. 대구 근처에 가까운데 집들 많이 찾으니까 집값 상승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 가까운 곳, 출퇴근 가능한 곳에 위치한 집터입니다. 양지 바르고 집 하나 짓고 텃밭
주차장하고 딱 맞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옆에서 정화시설 정화조 필요 없습니다. 설치 가능합니다. 자, 양지바라는 곳에 위치한 집 터서거리 하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드론 띄우기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